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세 가지는 번민과 불화와 비어있는 돈지갑이다. 이 가운데서도 특히 큰 상처를 내는 것은 빈 돈지갑이다. 몸이란 마음에 의존하게 마련이고 마음은 돈지갑에 의존하게 마련이다. 무릇 돈이란 상업에 이용되어야지 술을 마시는데 소비되어서는 안 된다. 돈은 악도 저주도 아니다. 돈은 인간을 축복해주는 고마운 것이다. 돈이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선물을 살 수 있게 기회를 안겨준다. 돈을 차용해준 사람에게는 화를 내지 말고 참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. 부유함은 견고한 요새이고 빈곤은 폐허와 같다. 돈과 물건을 거저주는 것보다는 빌려주는 편이 더 낫다. 돈이나 물건을 거저 얻으면 얻은 사람이 준 사람보다 아래의 입장이 되지만 빌려주면 서로 동등한 입장에 서기 때문이다.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.